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미치도록 싫은 순간들이 있다. 아침 일찍 회사를 가기 위해 맞춰놓은 시계의 알람이 울릴 때. 승진 시험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들 때. 마감을 마치기 위해 피말리게 일할 때. 하지만 그중 가장 끔찍하게 싫은 순간은 바로. 바로. 오늘 회식했다. 바로 회식하는 그 순간이다. 내가 회식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야, 역시 성신주여. 이 인간 보는 거 아주 화끈하잖아. 야, 진짜.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선입견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음치와 몸치는 일도 못한다는 건지. 그래서 회식은 나에게 정말 짜증나는 자리다. 야, 그래. 내가 회식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아, 자자자 집중해봐. 어? 이번 인사 이동에서 부장님이 이사가 안 되시면은 저 바로 회사 그만둡니다. 왜? 상식이 통하지 않는 회사는 다닐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에? 제가요 인사과에 살짝 알아봤는데 이번엔 부장님밖에 없다던데요. 아이 무슨? 아 참, 내가 말이야 이번 강무 프로젝트 거는. 자네들한테 한번 맡겨보려고 하는데 말이야. 아니 그 비밀스러운 로비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맨정신은 하기 힘든 낯뜨거운 말들도 술을 먹으면 쉽게 나오게 되는지 모두가 줄을 대려고 아우성들이다. 그래서 회식은 나에게 정말 기분 나쁜 자리다. 아, 오과장. 오과장은 이번 인사이동이 어떻게 될 것 같나? 글쎄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자자, 우리 다들 부장님의 건설을 위해서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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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선생님, 자, 돌려, 돌려, 마시는 거야. 내가 회식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자, 다들 받으시죠. 야, 일단 오늘은 폭탄주 다시 한번 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스톱 방향으로 처음부터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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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술 마시기를 강요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술에 약한 나 같은 사람은 어쩌라고 폭탄주와 원샷을 권하는지. 먹어도 되는. 아이. 아, 빨리 먹어요, 빨리 마셔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회식은 정말 나에게 쥐약 같은 자리다. 술 많이 마셨어? 아니, 별로 안 먹었어.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냥 나 회식 같은 거 안 좋아하잖아. 이자 왔냐? 어.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GPD가 데려다줬구만. 응. 아유, 나는 GPD 이렇게 웃을 때가 제일 이쁘더라. 아유,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뭐 들었다 가지 그래. 응? 아, 아닙니다. 아니야, 이왕 왔으니까 저기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 그래, 그래 그렇게 해. 응, 응. 들어와. 아유, 우리 GPD는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감사합니다. 피부도 아직 뽀얗니 완전 기공자 스타일이야. 뭐니 뭐니 해도 그냥 웃는 게 제일 이뻐. 어 맞아요. 아이고 이쁘기도 하지. 이뻐가 뭐야 남자한테. 그만들 하세요. 아 혹시 내일 시간 있어? 네? 왜요? 저기 우리가 내일 우유 소백기를 담거든. 미자 외삼촌이 아우 그걸 기가 막히게 그냥 맛있게 단 거요. 맞아, GPD 혼자 산다고 그랬지? 내일 와서 그거 갖고 가. 그래. 아우 나중에 내가 회사로 갖다 주면 되지. 아니 괜찮아요. 제가 가져갈게요. 응?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 있지 보자기를 아주 예쁘게 쌓아놓을게. 어색했다. 피곤하시죠? 어. 내일 말이야. 나중에 일찍 깨워줘라. 다시 나가야 되니까.
되게 이쁘나가시네요. 너는 낙교만 주고 또 자. 네, 그럴게요.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매형, 일어나세요. 5시에요. 됐어, 됐어. 매형, 오늘 일찍 나가셔야 된다면서요. 매형. 아, 됐어.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뭐, 무슨 말을 안 해요. 오늘 중요한 일이라면서요. 매형. 매형. 일어나세요. 매형. 아니, 6시 아니야? 아니, 이 자식이 이거 다 들지 깨달았는데. 아니, 이 새끼, 자빨 자고 있으면 어떡해, 임마. 어? 아, 그 깨웠단 말이에요. 미영이 깜짝도 안 하고 안 일어나서 기다리다가 잠깐. 너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어? 아니, 집에서 팽팽 놀고 이놈이 다시 깨달았는데 그거 하나 못해, 임마. 이렇게만, 이렇게. 어제 하루 종일 김치 담그느라 피곤한데 잠도 못 자고 깨워줬구만. 이번 나도 못 참아. 복수할 거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어제 회식했거든. 아, 술이 안 낀 것 같아. 아, 나도 아직까지 머리가 뛰긴 죽겠다. 야, 말도 마라. 우리 부장은 3차는 기본이고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면서 집에 들어오고 오바이 드심하고 뒷코 좀 땡기고 이래야 회식했다고 생각해. 아, 무식하긴 정말. 아. 미자 너도 회식했어? 어. 회식 자리에서 축 처지는 노래 불렀다가 분위기 다운시킨다고 욕먹고 최신 댄스곡을 불러줘야 감각 있다고 인정해주는데 족보 없는 춤 췄다가 욕만 더 먹고. 네 춤 족보 없잖아. 그러니까 저 정도가 돼야 요즘 문화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솔직히 난 성우라서 회식에선 좀 튀어줘야 되거든. 니네도 아다시피 내 노래나 춤에 어디 족보가 있냐? 어젠 정말 죽고 싶더라니까. 하긴 내가 아는 친구도 회식 때 부른 노래만 따로 연습하고 춤도 배운대더라요. 암튼 나는 회식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 쌓이고 짜증만 나. 난 회식 간 다음날이면 이렇게 피부만 축 처져서 나이 드는 게 더 느껴진다니까. 아, 부대껴 죽겠네 진짜. 아, 근데 이놈의 회식은 도대체 왜 하는 거라니? 아, 내 말이. 내 말이. 경고했지. 날 건들지 말라고.